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맛있는 스시 전문점을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으로 같이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토미오카라는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친한 선배가요 굉장히 맛있는 스시집을 한 군데 알려줬거든요. 지금 보고 계신 곳이 바로 그곳인데요, 토미오카라는 곳입니다. 여기 오마카세가 그렇게 맛있대요. 그래서 오마카세 먹으러 이곳에 왔습니다. 그럼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운터석이 있긴 한데, 사실 혼자서 오시면요 카운터석에서 드시는 게 아마 분위기도 더 좋을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친한 선배랑 이것저것 좀 할 얘기가 많아서 조금 다른 사람들이 방해를 받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카운터석 말고 룸에서 먹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특이하게 주문을 했는데요. 일단 스시는 전부 오마카세로 했고요. 저희가 메뉴판 좀 보다가 오마카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들은 추가로 주문하는 그런 형태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마카세 플러스 뭐 먹고 싶은 거, 그날 기분에 따라서 시키고 싶은 거 같이 추가해서 먹는 그런 메뉴로 주문을 했습니다. 일단 처음에 에피타이저로 나온 게 차가운 콘스프라는 거였는데요. 먹어보니까 꽤 괜찮더라고요. 한 번 더 먹고 싶어서 영상에는 안 나왔지만 한 번 더 먹었습니다. 에피타이저인데 두 번 먹었다 좀 웃긴 셈이 됐지만 그만큼 맛있었어요. 뭘 콘스프 됐어요? 콘스프, 지멘타이 콘스프. 아, 지멘타이는 먹겠군요. 지금 설명을 다 해주셨는데요. 왼쪽부터 보면요, 맨 왼쪽에 있는 게 키하다 마그로, 그러니까 황다랑어죠. 그 다음이 캄파치라고 하는 제빵어, 그 다음이 카츠오, 가다랑어죠. 가다랑어, 그리고 마지막이 문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먹어보겠습니다. 그래, 오마카세레스 오네. 이게 카츠오구요. 뭐 기호에 따라서 마늘하고 같이 먹으면 맛있다고 해서 마늘하고 같이 먹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온게 캄파치 제빵어죠. 이거 굉장히 맛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키하다 마그로, 아까 말씀드린 황다랑어입니다. 이건 뭐 아주 흔한 그냥 문어죠. 그냥 딱 문어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문한 스시 오마카세가 나왔는데요. 먹기 전에 스시 오마카세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일본에서 먹어본 스시 중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맛이었습니다. 하나하나가 모두 다 맛있었고요. 그러면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뭐 뒤에 메뉴도 더 나오긴 하는데요, 그거 다 포함해서 저희 선배 한 명이랑 저랑 같이 먹었는데 제가 그때 계산을 해보니까
2만엔이 조금 넘었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만엔이 조금 넘는 꼴이었는데 뭐 보는 사람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겠죠. 이게 비싸다 혹은 비싸지 않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비싸다는 생각이 들지도 않았고요.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미야자키 갈 일이 있으면 여기 아마 자주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대만 들려요. 노래 가수 어떠세요? 그대만 느껴요. 그리고 여기 오기 전에 조금 술을 한잔 하고 온 상태라서 조금 속풀이? 속풀이 겸으로 미소시루 시켰고요. 뭐 그냥 미소시루는 잘 아시잖아요. 그냥 미소시루의 맛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서비스로 주신 건데요. 뭐 보시는 것처럼 그냥 오징어 튀김입니다. 뭐 특별한 맛이 있었느냐라고 말씀을 드려보면 전혀 그런 거 없었고요. 그냥 아주 일반적인 오징어 튀김 맛이었습니다. 그냥 깨끗한 기름으로 튀긴 것 같다라는 느낌 정도는 들었어요. 난노마키 데스카? 레타스도 에비. 에비? 에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온 메뉴가 이건데요. 굉장히 양이 많죠. 마키 모둠이고요. 여기 안에 들어간 것들을 각각 말씀드리면 새우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갓소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작은 마키들은요. 고등어 그리고 조갯살이 들어가 있는 마키인데요. 하나하나 굉장히 다 맛있었습니다. 먹기 전에 음식 모습 잠깐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먹겠습니다. 그대 지금 무슨 생각하며 일을 하고 있나요? 나와 놀고 싶은 마음은 없나요? 알아요. 그대 해야 할 일 많이 남았다는 걸. 그대 지금 무슨 생각하며 이게 새우가 들어간 거고요. 새우가 크다 보니까 식감도 굉장히 좋았고요.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알아요. 알면서도 어쩔 수가 없죠. 놀자. 나와 신나게 놀고 남은.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카츠오. 카츠오가 들어간 거고요. 이것도 뭐 먹을만 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새우가 가장 맛있었고요. 지금 뒤에 보여드리는 것도 역시 새우가 들어간 거라서 새우가 들어간 게 가장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 마키 모둠 세트가 이곳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먹어보길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오마카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메뉴였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곳 미야자키에서 굉장히 유명한 곳이라고 해요. 그런데 막 인터넷상으로 잘 알려져 있는 곳은 아니고 아는 사람들만 오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맛있다라는 그러한 기분이 들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선배랑 굉장히 맛있게 잘 먹었고요.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기분 좋은 하루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